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주 국제 관악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관악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관악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4개국 79개 팀에서 4천여 명의 음악인들이 참여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연장에 부드러운 금빛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관악 선율에 취해 더위도 잊어버립니다. 삼양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삼양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제주 국제 관악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제주 문해회관과 제주 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제주 해변 공연장 등에서 열립니다. 관악제 첫날에는 13세 이하 국내외 청소년 관악 밴드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我们练习了一整个暑假，只为了来济州岛比赛。希望我们在济州岛比赛可以拿到我们理想的成绩。 방학 기간이지만 이번 경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3시간씩 열심히 연습했는데 상을 못할까 봐 굉장히 떨려요. 신입 단원들이 40명 정도가 되어서 원래는 굉장히 일찍부터 연습을 많이 시작했고요.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관악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주 국제 관악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4개국 79개 팀 4,200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일 제주 문해회관에선 스페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등 매일 세계 유수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제주의 명소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관악제가 공연 기간 내내 펼쳐지며 제주의 한여름밤을 금빛 선율로 채우게 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